안녕하세요. 커빙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커먼악스, 핸드드립, 5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추출할 때 목적지를 읽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인가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 영상으로 생각을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추출할 때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많은 바리스타들이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아니면 커피는 취향 차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그냥 누군가의 취향에 맞도록 만들기 시작하면 목적을 잃게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은데 왜 아직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신다면 오늘 이번 강의를 다 잘 보고 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추출을 잘한다는 생각에서 균질하게 추출한다, 그쪽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골고루 균질하게 추출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생각보다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맛있게 추출한다가 아니라 균질하게 추출한다가 되면요, 맛있는 거는 취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편이지만 균질하게 추출하는 거는 모든 바리스타가 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서양이나 뭐 호주 같은 곳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미 예전부터 많았었습니다. 이 이론은 분쇄 입자와 연관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입자들은 균질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라인딩을 했을 때 입자들이 똑같이 생겼나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뭐 이런 원인점은 원두 자체가 다 다르게 생겼고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쁘게 잘 절삭을 해내도 똑같은 모양일 수 없다는 그런 오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모양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추출을 상상을 해볼게요. 그 입자들을 물에 담그면은 큰 입자에서는 내부에서는 추출이 안 일어날 겁니다. 겉면만 추출돼서 이 입자에서는 한 10%만 뽑아낸다 생각을 해보고, 조그만한 입자가 있다면 거의 가루 같은 애들이 하나 있으면 그 입자에서는 거의 30%까지 다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평균 수율로는 한 20%가 되겠죠. 만약에 근데 정말 똑같이 생긴 두 가지 입자가 있고 그 입자 각각에서 20%씩 추출이 된다면 둘 다 평균 수율은 20%지만 상당히 다른 맛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예상해보자면 정말 작은 입자에서는 30% 추출이 되었으니까 떫은 맛, 쓴맛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큰 입자에서는 좀 추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짠맛이나 뭔가 밋밋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면 같은 20%지만 쓰고 신맛이 가득한 커피가 될 것이고, 균질한 입자에서 20%씩 추출을 하게 되면 꽤나 내가 원하는 맛, 그런 평균적인 맛에 잘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개념인 것이죠. 입자마다 균질하게 추출을 해내는 것, 그것을 even extraction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바리스타들은 기본적으로 추출을,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커피 추출 이론이나 책들이나 많은 채널들에서 추출에 대해 가르칠 때는 이런 even extraction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추출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목적지를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이런 사고방식이 많은 카페들에 깔려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코닉 EK43입니다 이 그라인더가 사실 지금까지는 가장 입자들을 균질하게 잘 분쇄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알려진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8강의 입자에 대해서 다룰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떴구나. 입자에 대한 이븐 익스트랙션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더군요. 시간도 균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카리오로 추출한다고 생각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추출할 때는 물줄기를 가능하게 중간에서부터 떨어뜨리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입자는 중간에 위에 있는 입자들입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물을 붓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물이 도달하는 곳은 입자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곳일 겁니다. 물이 닿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자가 아무리 균질해도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리오가 있고 거기다가 물을 한 번에 다 채워보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원푸어를 해서 18g 원두를 쓰는데 300g을 동시에 다 붓는다.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입자들이 돌면서 떠오를 것입니다. 물이 이제 천천히 내려가겠죠, 추출되면서. 그러면은 위에 있던 가루들은 커피 드리퍼의 외부에, 벽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잠기지 않은 이 외벽에 있는 애들은 추출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되겠죠. 물에 잠겨있는 애들과 물에 잠겨있지 않은 애들의 추출의 시간차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분하지 않다, 골고루 추출이 되지 않았다, 균질하게 추출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추출할 때 그래서 많은 바리스타들이 외벽에 붙어있는 커피 가루들을 이제 씻어내려주는 행위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참 슬프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추출하고 많은 것들을 예비를 해도 생각보다 이븐 익스트랙션을 이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현실에서 이상적인 추출을 이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시간을 똑같이 했다, 근데 제가 이제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로스팅 해보면 외부와 내부에 로스팅 편차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물리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입자의 모양이 시간의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로스팅의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입자가 아무리 똑같고 물에 똑같은 시간 잠겨 있어도 로스팅이 다른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의 원두들이 바깥쪽이 덜 익게 되고 내부가 덜 익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좀 덜 익은 원두 똑같이 생긴 게 있고 바깥쪽에 있는 원두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물에 동시에 잠겼을 때 추출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스팅에 대한 추출 방식에서도 한번 다룰 건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1kg의 원두를 로스팅을 하잖아요. 약하게 볶으면 900g에 가까이 원두가 남게 됩니다. 근데 강하게 볶게 되면은 거의 800g에 가까운 원두만 남게 됩니다. 무언가 날아간 것이죠. 강하게 볶게 되면 커피 원두에서 성분도 더 줄어들게 되고 세포벽돌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볶인 입자 그리고 약하게 볶인 입자가 동시에 추출이 되면 약하게 볶인 입자에서는 성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뽑아내기 어렵게 돼요. 근데 강하게 볶인 입자에서는 내가 뭘 안 해도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과추출이 되는 게 강배전일 수가 있고 과소추출이 되는 게 약배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입자, 똑같은 시간에 물을 잠겨도 결국에 입자, 원두의 외부와 내부가 굉장히 다르게 익어 있다면 추출은 균질하게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까지 한번 가보게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입자에 대한 이분만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추출과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요. 로스팅을 판단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로스팅된 홀빈을 수치로 표시하는 아그투런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로스팅이 밝게 된 것이고 숫자가 낮으면 로스팅이 어둡게 된 것인데요. 외관을 보고 추출 레시피를 짜는 게 아니라 분쇄해서 분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겉과 외부의 어떤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추출 레시피를 잡으면 조금 더 정확한 추출 레시피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구조에 대한 이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모든 드리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뛰어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도 한번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원통형 드리퍼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로프레스나 트리콜레이터 아니면은 칼리타 웨이브 1, 2인용 이런 곳들을 생각해 보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위에 윗부분 커비베드의 윗부분을 항상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다소 추출이 된 농도감이 있는 액체들이 통과하게 되죠. 항상 이런 양상을 겪게 되다 보니까 위쪽 부분의 입자들은 추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입자들은 추출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에 의해서도 입자들 간의 추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통형이 바이패스도 없고 굉장히 이상적인 추출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구조 때문에 아래와 위에 입자의 추출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주거나 저어주지 않으면 추출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에스프레소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원추형 드리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추형 드리퍼 바이패스가 많이 생기고 채널링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조금 이상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원통형보다 좀 균질합니다. 이 바깥부분에 있는 애들은 추출이 조금 덜 일어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원통형보다 그 차이가 덜한 거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추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추출이 좀 덜 일어나게 하지만 원통형보다는 그게 차이가 극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는 생각보다 또 이런 원추형이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요. 사실상 현실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이분 익스트랙션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상향이 있고 이상적인 삶을 사는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걸 따라갈 뿐입니다. 추출에 있어서도 이분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은 큰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 단순하게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자 해서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 경우를 대처하지 못하는 것보다 바리스타의 테크닉적으로는 균질한 추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더 나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익스트랙션이 더 맛있냐 또 맛있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맛이 덜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경험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더 맛있게라기보단 실수를 덜하게 되는 추출이다.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네요.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